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태광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광. 주가 보면 상승했다가 좀 다시 조정 보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상승기 때 당시에는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항 일대 관련돼가지고 석유 가스 관련된 모멘텀이 들어가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관 이음새, 즉 피팅 밸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주로 주요 경쟁사로는 성광밴드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6월 20일 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엑슨모빌의 제품 공급 석유, 가스, 시추, 설비, 필수 부품 생산에 상승세란 제목이네요. 석유와 천연가스, 즉 LNG 등 시추 시설에 필수 설비 부품인 배관 자재와 관 이음새를 엑슨모빌과 아람코, 그리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즉 BP에, 그리고 토탈 등 미주, 유럽, 중동, 동남아 기업에 공급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이겠다. 동사는 최근 수주액이 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동사는 최근 고유가와 각국의 에너지난에 따른 해양 플랜트 시장 확대로 지난해 실적을 끌어올린 바 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배관 자재와 관 이음새류는 석유와 LNG 등 시추 시설의 필수 설비 부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운송 비용의 증가로 에너지 시추 후 직접 제품까지 생산하는 해양 플랜트의 선호도도 상승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 홈페이지에 따르면 각종 배관 자재와 관 이음새류는 원자력 및 수력, 그리고 화력발전 설비 분야와 석유화학 등 중화학 산업 분야와 조선 분야 등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SK건설 등 국내 산업 전반 분야와 엑슨모빌, 그리고 아람코, 그리고 BP와 토탈 등 미주, 유럽, 중동, 동남아 기업에 현재 공급 중이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잘 되고, 예를 들면 조선 쪽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팅밸브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동사 현재 주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태광, 동사 오늘 3.24% 상승하면서 14,000을 마감했습니다. 자, 관련돼가지고 상승했다가 최근 주가 조정분들 다시 또 반등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익이 나면은, 우리 주식 농부님 입장에서 수익이 나면 좋죠. 예, 뭐 테마든 아니면 실적주든 상승은 괜찮은데,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자, 고점 한번 찍었다가 최근에 조정 나왔습니다. 조정 나왔다 다시 또 반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은 5파가 있습니다. 패턴상 그렇습니다.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를 찍고 불꽃을 터트린 다음에 하락 1파. 예전에는 하락이 A파, B파, C파 이세 개로 됐었습니다. 세 개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어떻습니까? 하락도 역시 5파가 되겠습니다. 하락 1파, 조정 2파, 하락 3파, 조정 4파, 하락 5파 정도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어떤 상황인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자, 하락하고, 자, 1차적으로, 자, 선 한번 그려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하락 1파, 그 다음에 다시 반등 2파, 하락 3파, 다시 반등 4파, 하락 5파. 현재 구간에서 하락이 다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락하더라도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현재는 하락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점에서는 뭐를 확인해라? 물론 바닥은 확인하는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바닥은 대략적으로 11,000원대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지지받았습니다. 11,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뭐 지지대라고 볼수 있겠지만, 현재 그 구간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한다?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면 최근에 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조정 나올 때 왼쪽 어깨 만들었고, 아직, 자, 오른쪽 어깨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현재 오늘 3.2%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온다.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현재권에서 역헤드인 숄더가 만들어지면서 기술적 반동관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완성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의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 상승하면서 14,000원을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는 15,000원, 2차 저항대 16,000원, 3차 저항대 17,000원 되겠습니다. 17,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3,000원, 2차 지지대 12,000원, 3차 지지대 11,000원, 딱 1,000원 단위로 계속 끊어지네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에서 눌림봉이 나오면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면서 역헤던 숄더 패턴이 완성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73,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계속 팔고 있는 기조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사고 있긴 하지만 현재 외국인은 팔고 있다. 순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 달 동안 334,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순매수였습니다.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순매수, 보험도 순매수, 연기금은 순매수, 투신 같은 경우는 순매수, 연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트레이딩, 사모펀드 순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투, 보험, 투신, 사모펀드가 최근에 계속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순매수하는지 A 주시하시고요. 연기금은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2.91%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2.91% 신용비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대신 인터내셔널에서 45.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이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45.6%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100원대에서 올해 2,800원대 조금 주춤했다가 내년도에 3,000원대까지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570억원대에서 올해 490억원대, 내년도에 570억원대 예상되면서 올해 잠깐 주춤했다가 내년에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할게요. 작년 2분기 영업이익 180억원대, 3분기 120억원대, 4분기 70억원대 영업이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129억원이 나왔고요. 자,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1억원 대비 2분기 98억원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작년보다 약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분기부터는 조금 좋아진다 보시면 됐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2억원에서 올해 128억원으로 좋아지고 있죠. 4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75억원에서 올해 140억원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괜찮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 2분기 실적 발표는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슬슬 분할로 매수한다,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8%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무차입 경영입니다. 유보율은 3,9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죠.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19.08%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2배 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2082원, BPS는 23,874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21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0원이면 2714, 예, 7배가 안됩니다. PR 6배대 구간이란 거죠. 자,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에서 25배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죠. 실적은 절반적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광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주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플랜트종 기자재 쪽에서 86%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 기자재 쪽에서 13%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플랜트라는 게 뭡니까? 조선, 그 다음에 무슨 화학, 석유화학 이쪽에서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유상증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미 연결 대상 회사로는 2차전지 생산 설비 부품을 제조하는 자회사가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 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오늘 종가 14,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로는 기관이 핸들하고인데 현재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14,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4,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엑슨모빌의 제품을 현재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석유, 가스, 시추, 설비 필수부품으로 생산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8.9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5.3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16,000원, 2차는 17,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3,000원, 2차는 1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광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